안녕하세요. 김원성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. 저희 팀들 같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LA 에스트라다라는 데 매물에 왔어요. 이제 구매가 마쳐졌고 저희가 어제 키를 받았죠. 이그지스팅하고 저희가 또 어떻게 조금 손해볼 건지 프로포즈하고 또 왁두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왔어요. 그리고 지금 안에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들어가기가 너무 괴로운데 살아나오겠죠. 오케이, 우선은 저희가 안쪽부터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. 한번 들어가시죠. 클래식하게 남겨두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이쁜데 들어왔을 때 어두운 느낌이 드는 거는 집 자체가 우선 자체? 집 자체가 조금 어둡고 색깔이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살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손만 보고 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냄새 조심, 고고싱. 그래서 보시면 클래식한 그 몰딩이 그 자체로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킵을 해야 되고 아, 내가 그 지도 우선 오른쪽으로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. 여기를 막아서 작은 클로젯. 근데 좋은 게 오케이, 그래서 여기가 막힌다고 치면 클로젯이 되고 여기가 이제 방 하나.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멀 다이닝 룸이 되는데 이거는 떼나요? 아니면 그대로 킵을 하는 건가요? 킵. 오케이, 나도 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. 여기도 킵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벽이 되고 이거 다 없어지고 플러시 되고 여기가 클로젯. 여기가 이제 커먼 첫 번째 커먼 베드룸이 되겠죠? 이거 그냥 서브웨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그냥 그대로 좀? 이거는 저희가 킵하기로 했습니다. 맞아요. 킵하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허웨이를 통해서 이게 이미 있는 토일렛이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고 요만큼이 베드룸, 마스터 바스가 되고 요만큼 그냥 허웨이 빼고는 다 클로젯이 되는 거고, 그죠? 만들어지고 나면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 거는 같은데 방도와 이런 거 말고 유리를 해줘야 좀 넓어 보이지 않을까요? 그쵸? 좋아요. 네. 오른쪽으로 그냥 쫙 방이에요. 원트, 커먼 바트룸, 그 다음에 마스터의 마스터 클로젯이랑 바트룸. 들어왔을 때 이제 키친인 건데 자, 모든 집에 이 꽃은 키친이잖아요? 여기에 와, 이 캐비는 너무 아깝다. 네, 근데 이게 끝날 거예요. 아, 문만 달았구나. 네, 문만 달아서. 여기다가 벤트는 달고, 왜냐면 위에는 어차피 안 건들 거니까 이거 여기를 좀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벽은 날려도 괜찮아요. 날리는 걸로 하고 도어웨이를 없애는 걸로. 이렇게. 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여기는 워셔 드라이어. 키친에서 일을 보다가 워셔 하고 그다음에 되게 넓어요. 그래서 여기도 커튼으로 좀 이쁜 걸로 해주고 야, 이게 뒷마당이 되게 예쁘구나. 가든을 보기 전에 베이스먼트 들어갈게요. 하수구 냄새. 네, 하수. 아마 여기서 맛있을 거야. 이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익스포즈를 하되 이 라인들 이거는 어차피 뭐야? 빨래 줘 빨래. 그러니까 빨래 히로는 그냥 여기에 놔둘 건가요? 아니면 릴로케이스를 할 건가요? 여기를 리빙 스페이스로 쓸 예정이라서요. 밖으로 뺄 수 있으면 밖으로 뺄 게 좋아요. 여기서 터졌던 거예요, 플러그. 그래 보이네. 이 냄새마저 익숙해지는 이건 뭐지? 그럼 밖에 나가서 우선 백야드를 보면서 사이드랑 봐서 이 워터 히러를 어디로 움직일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. 옛날에 그거 아니야? 끼끼끼 호러무비. 어쨌든 웨딩이나 워터 히러는 이쪽이나 딴 데는 없어요. 여기가 너무 예쁘다. 나무들 웬만하면 잘라지지 마세요. 딱 와, 이거 레몬추 있고 너무 좋다. 지금 여기는 이 샌더블라 다 돼 있기 때문에 패칭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페인트 네. 제대로 하고 오늘 매물 이제 돌아봤는데요. 보강 잘해서 예쁜 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끝날 때까지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